오늘은 공원으로 걸어갑니까? Today walk to the park. Today walk to the park? Okay. Do they walk to the park? 선생님이 궁금한 게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where are they walk 하면 왜안 되는지도 궁금하고, 두 번째는 does they walk 하면 이것도 안 되는데 왜안 되는지. 첫 번째, are they walk는 왜안 돼요? 왜꼭 do they walk 해야 합니까? 규칙이 있나요, 무슨? 그들이라서 그렇다. 오,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바로 얘 때문이죠. 자, 선생님 힌트를 줬어. 자, 얘 힌트를 줬어. 워크 때문이래. Do they walk 해야 되는 이유는, are they walk 안 되고, do they walk 해야 되는 이유는 워크가 가지고 있대, 그 이유를. 그러면 좀 이제 뭐야, 서연이가 추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are they walk 안 되고 왜 do they walk 안 되나요? 그가 하나씩 그렇죠. 하다시니까 모든 하다시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고, 두가 들어있었고.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선생님이 잠깐 설명하면, 지금까지 뭘 배우고 있냐면 영어 문장의 기본을 가르쳐주고 있어. 영어 문장은 크게 두 가지로,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첫 번째, 뭐가 들어있는 경우? 비동사가 들어있는 경우. 두 번째, 무슨 시가 들어있는 경우? 하다시가 들어있는 경우. 그럼 얘는 지금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비동사 네가 왜 나와야, 이건 첫 번째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does they walk는 왜안 되나요? 그렇죠. 이 걷다라는 행동을 누가 할때 does가 올수 있어? he나 she나 예, 그렇죠. 이번에는 저 아주 원인을, 아까는 엉뚱한 녀석, are가 안 되는 이유, are they가 안 되는 이유는 day라서 그랬는데, day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얘 때문이었고요. does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걷는 행동을 여러 명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does가 올 수가 없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좀 이따가 또 비슷한 질문 또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그렇죠.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No, they don't walk to the park. They don't walk는 무슨 뜻이에요? They don't walk. 그들은 걸어가지 걸어가는. 않는다. 그러면 그들이 걸어간다는 뭐예요? They walk. They walk. 됐습니까? walk가 하다시니까 속에 들어있던 do랑 not이 결혼해서 don't가 됐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디로 걸어가는데? Where do they walk? 그렇죠. Where are they walk가 아니에요. Where do they walk? Where do they walk? 전부 다 are they walk가 아니고 do they walk 이유는 walk가 하나씩이기 때문이고요. 계속해서 빵집으로 간대요. They walk to the bakery. 그렇죠. They가 walk한다. They walk to the bake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o the bakery는 무슨 뜻이에요? 빵집으로 빵집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대답 듣고 싶을 때는 없어지겠죠. To the baker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은데요? Where 그렇지. Where? 하고 묻는 말? they 아이고, walk? 하나도 묻는 느낌 안 드네. Are 아이고, 이 안에. 아이고, 그게 들어있는데. do they walk? Hey, 뭐라고요? To the bakery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요? Where do they walk? Where do they walk? 어디서 방금 본것 같지 않나요? 그쵸? 뭐였어요, 이거? Where do they walk? 그쵸. Where do they walk? 했더니 where에 대한 대답 to the bakery 넣어서 they walk to the bakery. 됐습니까? 자, 그는 누구예요? Who is he? Who is he? 그럼 좀 이따가 여기에 who에 대한 대답이 나올 건데, who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고 무슨 신지를 얘기해줘야 돼. 오케이. 그래도 이래요.
He is my uncle. He is my uncle. 여기서 who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He. 아, 누구 그랬더니 그라 그런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그렇죠. My uncle이 who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니까 뭐라고 물어봤어? 이거 물어봤어서 who 그렇죠. who 한 다음에 he is를 is he 한 거죠. 그러면 my uncle 이건 무슨 시더머리예요? 그렇죠. 이름 시더머리 나의 삼촌이라는 사람 됐습니까? 그 다음 그는 누구를 좋아하니? 그렇죠. Who does he like죠? Who does he like? 그러면 좀 이따가 who에 대한 대답이 나올 건데 who에 대한 대답이 뭔지도 대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먼저 왜 is he like 하면 안 되는지 왜 do he like 하면 안 되는지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is he like를 왜안 돼요? 이래가 is를 보고는 정확하게 하다시라고 나옵니다. 비동사라고 하지. 자, 또 다시 설명할게. is가 안 되는 이유는 누가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 왜 is he like를 왜안 되나요? 하다시어서 그렇죠. 그래서 비동사가 올 필요가 없다. 그러면 do he like를 왜안 돼요? 그렇죠. 히가 있기 때문에 히가 하는 행동에 대한 거죠. 히가 있다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히가 좋아한다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한 누가다 해서 누가가 히기 때문이야. 그래서 does가 들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였고요. 자 이제 who does he like? 근데 who에 대한 대답이 뭔지 한번 잘또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너를 좋아한다. He likes He you. likes you. 그러면 who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You. you죠. 그럼 you는 무슨 시일까요? 이름씨. 오케이.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이 뭘 의도하는지 알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그녀가 그책 읽나요? 그렇지. Does she read the book? Does she read the book? 그러면 첫 번째 질문, is she read를 왜안 되는가? 두 번째 질문, do she read를 왜안 되는가? 첫 번째 질문, is she read는 왜안 돼요? 그렇죠, 눈치챘네. 일부러 가만놨던 소리. 그래, 뭐라고요? 그렇죠, 하다시인데 비동사 네가 왜 나와? 두 번째, do she read가 안 되는 이유는 뭐 she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알죠? 오케이, 물어봤더니 아니 책안 읽는데 No, she doesn't read the book. No, she doesn't read the book. No, she doesn't read the boo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야? 잘못 눌렀다. 계속해서 그녀가 무엇을 읽나요? What does she read? 그렇죠. What does she read? What does she read? 이상하게 읽는 거야, 얘가. What does she read야? 뭘 읽니? 그랬더니 신문 읽는다. She reads the newspaper. She reads the newspaper. 그러면 여기서는 what에 대한 대답이 뭐야? The newspaper. The newspaper는 무슨 시야? 그렇죠. 그러니까 who에 대한 대답과 what에 대한 대답은 이름씨일 수 있다라고 옛날에 언제 수업한 적 있죠? 누구나 무엇에 대한 대답은 이름씨다. 계속해서 넌 누구야? Who are you? 그렇죠. Who are you? 그러면 좀 이따가 who에 대한 대답이 뭔지 얘기해줘. 이렇게 대답하래요. I am Sam. I am Sam. who에 대한 대답은 뭐고? 쌤이고 무슨 신입지다.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그것은 달로 가나요?
Does it go to the moon? Does it go to the moon? Is it go가 아닌 이유는, is it go가 아닌 이유는, 이번에 이제 망설이지 않고 바로 얘기하려나? Is it go가 아닌 이유는, 그렇죠. 알겠습니까? 고가 하다시기 때문이죠. 오케이, 물어봤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No, it doesn't go to 그렇지. No, it doesn't go to the moon. No, it doesn't go to the moon. 오케이, 달러 가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또 물어보네요. Where does it go? 그렇죠. Where does it go? Where does it go? 좀 이따가 이 대답할 건데 어느 부분이 where에 대한 대답인지 대답해 줘야 돼. 어디로 가는지 물어봤어. Where does it go? 그랬더니 It goes to the Mars. it goes to the Mars. 그렇죠. 그럼 여기에 where에 대한 대답은 어디 있어? Mars. 아니지. Mars가 들어있긴 하지만 Mars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은 뭐다? 바로 알겠습니까? 어디로? 그랬더니 화성으로라고 해야지. 자, 마르스는 무슨 씨예요? 마르스는 이런 그러면 마르스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죠? 무엇? 투가 붙어 있어야지 왓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어? 어디 어디 화성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나중에 전체 살면서 배울 거야. 계속해서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you? 이러죠. How are you?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문장에서 대답을 할 건데, 자, 다음 문장의 how에 대한 대답이 어느 부분이고 무슨 신지를 얘기해 줘야 돼. 오케이, 안부 물을 때 뭐라 그러는데? How are you? 하는데 이렇게 대답하네요. 얘는 I'm busy. I am busy. 선생님인가 보다. 선생님 요새 busy해 죽겠는데. I am busy 이러네요. I am busy. 그럼 여기에 how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Busy. busy. 그러면 busy는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고부터 얘기하는 게 좋아. 시를 얘기할 때는 무슨 뜻이니까. 바쁜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다? 어떤 시다? 그래서 busy.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일 수 있다? 어떤 시일 수 있다? How, 옳죠. How are you? are하고 am의 공통점. 그렇죠. 비동사라는 거죠. 오케이, 어떻니? 바쁘다. 그래서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라는 게 계속 증명됐어.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야? 시.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은 어떤 시일 수도 있고 어찌 시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어떤 시다. 오케이, 수고했어. 서현, 잘했어. 박수 쳐야 되겠어. 난 도저히 안 되겠어. 크게 쳐. 지금은 뭐, 소심하게 귀에 크게. 시끄럽다고 하면 누가 혼나나? 오케이, 선생님 월요일까지 할거 보내놨으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조금씩 나누어서 하도록 하세요. 맨날 서현이 미뤄놓고 당일날 하는 것 같아. 선생님 떼찌떼찌 할까? 조업할까? 미리미리 조금씩 해. 네, 안녕, 수고했어요. 예.